그게 슬기예요? 아니. 아직 안 나왔죠? 아하, 하니. 지금 저는 오늘 통영 서울시장에 왔는데요. 원래 여기가 새벽시장이에요. 저쪽에 시락구 가게들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새벽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해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다 일 하시는 어부분들께서도 아침 식사하러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마실 술, 힘들게 구한 이 원소주랑 어울리는 제철 생선을 찾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못 구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등어가 오늘 아마 욕지도에서 이렇게 너무 왔나 봅니다. 장어입니다. 바다 장어. 아, 장어를 이렇게 드세요? 예. 지금은 이게 맛이 조금 덜해지면서 가격도 싸지는데 통영 분들은 고기를 거의 바짝 말려가지고 먹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바짝 말린 거는 또 잘 안 드시에요. 이게 바짝 말랐을 때는 물에다가 쌀뜨물 같은 데다 불려가지고 사용을 하시거든요. 머리하고 꼬랑지하고 잘라가지고 김치하고 찌개 같은 걸 하셔도 되고 쪄서 먹어도 되고 조려 먹어도 되는데 장어 이거는 식용유 약간 두르고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이 있습니다. 통영의 볼락김치가 좀 유명하거든요. 아, 사장님 혹시 여기 볼락김치도 있어요? 볼락김치는 지금 안 나와요. 아, 언제 나와요? 제가 그걸 진짜 사고 싶어서 통영에 오자마자 안 나와요. 그거 작은 거 넣어서 그대로 김치 담는 거죠? 작은 거는 이제 요새는 뭐 작거든. 그럼 이제 좀 큰 거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나면 뭐 무하고 올락하고는 들어가면은 올락이가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애 그 생기 부들부들해져. 무가 익으면서. 통영 쪽은 진짜 해산물이 많아서 생선을 통으로는 젓갈들도 많고요. 김치도 좀 특색 있고 통영이 역시 미식가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소주, 네, 원소주랑 잘 맞는 생선을 못 구했어요. 다시 한번. 도미 하나가 되게 큰 게 하나 또 있네요. 큰 거 이거는 자연산이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올해는 자연산이 이런 거 보니 안 나와. 좀 딴 거. 이게 탈영배. 탈출한 거. 아, 탈출한 거. 탈출해갖고 그 물에 잡혀온 거. 이건 완전 자연산이 아니고 노는 게 완전 자연산. 이게 한눈에 구분하세요? 구분할 수가 있지, 우리들은. 알려주세요. 자연산은 요 줄이 이 샛매라게 이 까만기 흰 색깔도 나고 약간 네. 얼룩말 네. 같은 그런 네. 거죠? 양식은 여기 진하다 했는 거. 여기 하얀색이 없는? 네, 많이 없지. 네. 가을에 돌돔이 이제 날라보면 나면은 많이 나요. 큰 거는 좀 귀하지. 1kg짜리가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해요. 지금은 비싸가지고. 그런 거는 6만 원. 더 작은 거는 5만 원. 이 껍질을 대패리 갖고 먹는데 대패리 갖고 먹었습니까? 네. 먹어볼게요. 껍질을 먹는 거는 그 비닐을 제거를 해야 제거를. 뭐. 제거 안 하면 이 껍질에서 못 먹어요. 이 썰개가 이거는 작는데. 그게 썰개예요? 아니. 아직 안 나왔죠? 아, 요니 썰개. 오, 썰개. 썰개 나왔어요. 썰개 진짜 작네요. 아, 여기 이 정도 크다. 터질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안 터져서. 그리고 터질 사고 내린다니까. 여기서 잡고 칼로 찔러갖고 그걸 넣으라고. 아랫사람하고 마사하시면 그거 아파 없는 바람에 한 7년? 같이 일하시면은 조금 트러블 같은 거? 네. 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방금방 화해하시죠? 화해 안 해요. 다 발라내고 저 자체가 뼈예요? 네, 저 굉장히 뼈도 두껍네요. 요거는 이제 갈비뼈. 이걸 짬뼈, 갈비뼈. 껍질이 생각보다 되게 두껍네요. 근데 돌돔이 좀 버릴 게 없다고 해도 굉장히 좀 진짜 작긴 작아요. 양식을 해도 네. 비싼 이유가 사료를 먹여서 이 작은 돌돔이 뭐 두 배로 커진다, 1.5배로 커진다 이러지를 않아요. 잘 안 커지는 스타일이에요.
돌돔을 좀 맛있는 거? 고르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몸집이 통통한 게 제일 좋아요. 얇은 고기를 사게 되면 살이 좀 흐물흐물해져요. 돌돔이 원래 성게랑 소라 같은 거 되게 비싼 부산물도 먹잖아요. 네네. 하긴 사람들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정말 피부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돔 돌돔 하죠. 다른 회 같은 경우에는 두 점에 소주 한 병, 소주 한 잔이면 이거는 한 점에 소주 두 경 먹는 거. 진짜요? 두 잔 먹을 정도로. 뱃살 같은 경우에는 칼집을 넣어. 이게 뱃살이에요? 네. 다른 살보다 이게 더 단단해요. 뱃살이 단단해요? 네. 근데 다른 생선은 뱃살이 좀 더 부드럽지 않아요? 돌돔 자체가 좀 단단해요. 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일부분이 씹힐 때 좀 약간 칼집을 넣어주면 좀 더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얇게 썼네요. 비싸면서 양은 얼마 안 넣었는데 그래도 이 맛으로 먹는 거예요. 사장님 추천하시는 소스는 뭐예요? 저는 그 뭐더라 와사비에 간장에 찍어 먹을 것 같아요. 등살. 이거는 배 속살. 배 속살이고요. 이거는 완전 뱃살. 좀 단단한 부분이라서 그 칼집을 좀 넣어서 썰어드렸고요. 튀겨 먹는 거잖아요. 과자 형식이라서. 과자같이? 네, 그 씹히는 감이 있고 고소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먹고 그 자르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으세요. 쓸개 아, 제 쓸개 주.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중앙시장으로 왔는데요. 오늘 돔회에 이어서 돔구이까지 돔으로 모든 요리를 다 한번 섭렵해 보려고 네 지금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아 제가 가려던 집이 지금 나왔네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층엔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돔에 싸온 거랑 원소주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쓸개를 두 개를 넣었어요. 이 원소주 스피릿은 감압 기법을 사용한 증류제예요. 감압으로 했을 때는 맛이 조금 깔끔하고 무맛이라고 아무 맛도 안 난다 그런 분도 계시고 도수가 24도라서 아무 맛이 안 난다고 해서 막 드시면 또 안 돼요. 따를 때는 굉장히 또 투명해요. 향은 원래 원소주 향이 좀 났고 쓴맛은 거의 없고요. 아, 쓴맛이 조금 나네요. 쓸개맛 같은 게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쓸개를 넣어서 먹는 술을 굉장히 건강에 좋다. 이건 완전 뱃살, 단단한 부위라서 칼집을 좀 넣어서 썰어드렸고요. 오독오독? 조금 재밌는 식감이 납니다. 고소한 맛도 잔맛이 좀 남아요. 그리고 뱃살 부위. 원래 다른 참치나 다른 생선들은 배에 가장 지방이 많다고 하는데 이 돌돔은 생각보다 기름이 안 져요. 싱그러운 맛이 나요. 담백한 맛이랑 기름기 있는 맛이랑 적절하게 조화가 돼 있어요. 정말 황제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껍질인데요. 제가 끓인 물을 봤거든요. 기름기가 살짝 빠져요. 느끼한 맛은 우선 없습니다. 맛이 막 되게 특출나지도 않아요. 나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이런 껍질까지 먹어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은 되네요. 술 한 잔 다시 한번 잘 어울리는지 먹어볼게요. 작가님 술 마실 때 보통 사람들이 내는 막 이런 소리 별로 안 내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소리 내잖아요. 네, 한번 내볼까요? 아니요. 진짜 생선의 살에서 순수함을 느낀 건 처음인데 순수한 느낌이에요. 근데 원소주도 순수한 맛, 술에서 단맛도 거의 없고 그래서 둘도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한 몸에서 나온 애들끼리 그게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해도 결국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게 형제나 자매인데 어떻게 조리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양념 바른 다음에 구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걸 갖다가 굽습니다. 굽어가지고 익을 때쯤 떼가지고 양념하고 이게 다 소스를 위에 넣고 이래. 저 소스를 갖다가 이 비법이 이제 뭐냐면은 공개하셔도 소스 되나요? 소스만 그거는 좀 아무래도 주인공부터 네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살이 진짜 많아요. 마치 저의 뱃살을 만지는 것 같이 굉장히 살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이 많은데 아래쪽 소스랑 그다음에 여기다가 올려주신 고추도 하나 또 먹어야겠죠? 고추는 매우 매워. 진짜 매워요. 고소하면서도 살이 쫀득쫀득한 맛도 나고요.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탄수화물을 부르는 밥도둑계의 느낌도 납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사촌 형제 돌돔의 쓸개로 만든 쓸개주도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가족과의 만남 같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들이 나요. 이 쓸개주랑 어울리면서 이게 조금 건강해지는 느낌? 쓸개주와 돌돔이가 좀 더 잘 어울리지만 이 청양고추와 참돔살을 이렇게 먹은 것도 잘 어울려요. 돌돔이가 한 10점 정도 된다면 얘는 한 9점 정도? 애주가분들이 한 80살까지 건강하게 술 드시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몸에 좋은 안주를 항상 곁들여서 드셔야 됩니다. 나는 늘 멈추고 있어.